네, 가글도 하고 양치도 했다 이러면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뭐 연기고 이제 한 장면 중에 하나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대사 앞에 뭔가 침을 이렇게 오물오물 하는 소리가 막 다 들리더라고요. 아 이게 정말 오는구나. 근데 어 이게 제대로 팍 튀니까 아 한 번에 딱 그진 아마 한 번에 잘 갔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뭐 맞는 씬, 때리는 씬, 그런 씬은 이제 어쨌든 쎄도 한 번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되게 감사했었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액션은 없었는데 이제 맞는 씬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캘로포 대원분들이 이제 액션 하는 사이에 이게 막 숨어있다 보니까 이게 막 되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멍이 막 생기더라고요. 근데 제가 막상 직접 한 액션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뭔가 힘들다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혼자 멍크림 바르고 뭐 그러고만 있었던 것 같고요. 네 그렇습니다. 그 장면이 잘 나왔다면 다행이네요. 오늘 진세현 씨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 장면 제 아이디어였습니다.